한가로운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잠시 미국 한 5박 7일 다녀오느라고 제가 매일같이 오는 정문관에 장시간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기자님들 인사 한번 드리느라고 말씀드립니다. 브리핑 하나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제152차 태극기 집회 결과입니다. 제2의 알 바그다디는 바로 김정은이 될 수밖에 없다. 2일 토요일 우리공화당 제152차 태극기 집회 서울역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에서 열려 우리 공화당의 2일 제152차 태극기 집회가 수십만 명의 참여 속에 진행됐습니다. 서울역 광화문 청와대 앞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는 천만인 무제 석방본부가 주최하고 우리공화당이 주관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열린 1차 집회의 마지막 연사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미국 방문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저는 이번에 방미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공화당이 옳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옳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가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당원들까지도 우리 공화당 당가를 부를 수 있는 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어느 당이 미국에서 당가를 그렇게 멋있게 우렁차게 부를 수 있는 당이 있습니까? 당가를 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외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몰아내고 문재인도 몰아내자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 여러 나라들의 25명이나 참석해서 2시간 반 동안 그야말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거짓 평화쇼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곧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데 이 태극기의 세력들이 촛불혁명 광장이란 곳을 태극기의 혁명 광장으로 바꿔놨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정의는 바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 정의란 얘기도 똑바로 전달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워싱턴에는 벌써 다 소문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로비 자금 몇천만 불이 워싱턴 정가를 비롯해서 언론계, 대한민국 관련 전문가들에게 뿌려지고 있다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미국의 정계와 언론계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원진 공동대표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너무 긴밀하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똑똑히 듣고 왔습니다. 26일 ISIS의 리더라는 알 바그다디가 자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무엇이라 한 줄 아십니까? 최용해가 미국을 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제2의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김정은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들은 왜 이 중요한 것을 싫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거짓 북핵 평화 쇼를 가지고 또 거짓말 장난치면 제2의 알 바그다디는 바로 김정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얘기이면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달래다 달래다 안 되면 드러내는 것이 미국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의 거짓 평화쇼를 미국이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거짓 평화쇼를 미국 스스로가 더 이상 문재인 정권도 못 믿고 김정은도 못 믿는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집회 후 우리 공화당은 서울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수십만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의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을 이루면서 진격했고 광화문에는 우리 공화당 당기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공화당 2부 집회 연사인 홍문정 공동대표는 제가 문재인 선생님 만난 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에게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기 좋게 윤석열이가 거부했습니다. 절대 윤석열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말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문정 공동대표는 상을 당해서 청와대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자격으로 간다 그랬더니 문재인 씨가 저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느냐 하니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나는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밖에 없다고 했고 마음대로 해라 얘기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문정 공동대표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감옥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쟁해서 오늘 광화문 광장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문재인도 할 수 없이 저의 주문을 받은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문정 공동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문재인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문재인을 끌어내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나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문종이가 주문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복권을 부탁했다고 해서 제가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구출되셔야만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음 총선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3부 집회는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의 행진 진격 후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휴대폰 조명불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 공화당 제152차 태극기 집회는 낮 12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5시 5분에 공식 종료했습니다. 152번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이루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해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는 그 승리의 순간까지 우리 공화당의 전진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만을 원합니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승리합시다. 2019년 11월 3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 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 정권 대 박 정권의 심판일이다.
공수처법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시키자는 태극기의 물결이 2일 어제도 서울역과 광화문에 끝없이 이어지고 그들이 외치는 분노의 함성은 경천 동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피땀 흘려 세워온 자유대한민국 71년의 헌정사가 무너져 내리고 경제는 폭망하여 회복하기 힘들며 외교는 고립을 자처하고 있고 안보는 사회주의에 저장잡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좌경 정책과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돈 주고 쌀 주고 마음까지 주었지만 받은 것은 배신이고 미사일 도발뿐입니다. 그래도 문재인은 북쪽만 쳐다보며 김정은만 생각하는 짝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 망가뜨리고 안보 절단 내놓고 민생 파탄시키고 외교 다 무너뜨린 이 정부가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장기 독재하겠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이 내 가족 내 편을 건드리면 그 사건을 뺏어와서 적당히 처리하고 말 잘 안 듣는 판사, 검사, 공무원, 국회의원 모조리 불러다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인권과 공정을 외치면서 행동은 공정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말살하는 어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은 기어이 지켜낼 것입니다. 다가올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박근혜 정권이냐를 심판하는 문 정권 대 박 정권의 심판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할 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2019년 11월 3일 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